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컴퓨터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아! 무슨 컴퓨터냐면 커세어에서 나온 커세어 1이라는 완공체 PC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초 한 2월 그쯤에 해외 리뷰어들이 리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영상들을 보고 생각보다 엄청 잘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면 아 내가 사서라도 리뷰를 한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제품이었는데 제품 출시를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국내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방송 관련 제품으로 엘가토 제품을 리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무슨 회사죠? 커세어가 인수를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쪽에 혹시 이 커세어 1 제가 리뷰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 흔쾌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품을 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커세어 1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중간 광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이라는 전국의 지역 마스코트들이 경쟁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표만 하셔도 170만원이 넘어가는 삼성의 세로 TV 등 여러가지 경품을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매일 투표를 한다면 경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박스만 봐도 컴퓨터 크기가 얼마나 작을지 대충 가늠이 되죠. 뒤편에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CPU는 99K 그리고 글카는 2080Ti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램은 커세어 벤젠스 16GB짜리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SSD는 480GB, M.2 NVMe SSD가 하나 달려 있고 2TB짜리 하드디스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G390이 아니라 G370 ITX 메인보드가 달려 있는데 아마 회사는 MSI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파워는 커세어의 SF600이라는 팔고 있는 파워예요. SFX 규격의 ITX 케이스에 들어가는 굉장히 조그만 파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SFX 파워 중에서는 꽤나 상급의 파워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10 홈이 포함이 돼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제품을 까보도록 하죠. 이걸 누르고 빼면 이게 빠져요. 빼면 이렇게 박스가 열리고요.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워런티랑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는데 파워 케이블이 없는 것 같네요. 파워 케이블은 제게 있으니까 제 거를 쓰면 되겠죠? 제가 이 제품 리뷰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게이밍 기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조그만 완본체 PC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세어 1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작게 만든 제품이에요. 거기다가 그래픽카드, CPU 모두 다 순행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품을 보시면 여기 뒤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위에 뚜껑이 이렇게 빠집니다. 뚜껑에 있는 팬은 4핀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빼면 여기 보시는 대로 140mm 팬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팬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녹투와 쿨러 같은 걸로 교체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여기 상단을 보시면 나사가 여기 두 개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씩 푸시면 한쪽 면을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어요. 나사를 풀고 이렇게 열면 여기 안쪽을 보시면 일체형 순행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두께는 상당히 얇은데 사이즈는 한번 재보겠습니다. 라디에이터 두께 같은 경우는 21mm 정도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일체형 순행 제품들은 얇게는 27mm에서 조금 두꺼우면 막 30mm도 넘어가는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달린 제품은 상당히 얇게 제작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에 맞게 커스텀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짧게 되어 있고 패브릭 같은 걸로 이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고무 호스인데 고무 재질이 약간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커스텀 순행에 사용하는 그런 고무 호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딱딱합니다. 그리고 워터블럭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커세어 일체형 순행에 들어가는 그 워터블럭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고요. 빛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컴퓨터를 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따로 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라이저 케이블로 돼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글카는 여기 기판이 있고 위에 따로 커스텀으로 제작이 된 방열판이 달려있고 펜, 일체형 순행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일체형처럼 그냥 생겼다는 거지 의미 자체로만 보면 커스텀 순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면만 딱 봤을 때도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여기 밑에 같은 경우도 글카에 뭐 DP 케이블, HDMI 이런 거 다 연결돼서 여기 케이스 뒤쪽, 이쪽으로 다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다 꼽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이쪽은 일단 잠시 닫고 이쪽을 열어봅시다. 지금 이쪽도 보시면 일체형으로 라디에이터가 설계가 돼 있고 두께는 뭐 반대편에 봤던 거랑 똑같은 두께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도 이쪽은 반대편 글카 쪽에 비해서는 조금 작죠? 한 1.5열 느낌?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을 보면 이쪽 하단 부분에는 아까 설명해드렸던 SF600 파워가 들어가 있고 여기 케이블 선정리 오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이저 카드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하단에는 2.5인치 하드디스크 시게이트 바라쿠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램은 커세어의 벤젠스 모델 16기가짜리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일체형 스낵은 반대편처럼 이런 식으로 CPU 부분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반투명같이 LED가 추가되는 약간 그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좀 특이하고 메인보드는 아까 말했듯이 MSI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시중에 파는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커스텀이 돼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델명이 C2018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시중에서 파는 모델명은 딱히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 부분도 선정리를 그냥 아주 빡세게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 다른 거는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착된 M.2 SSD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아마 메인보드 뒤편에 붙어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메인보드 뒤편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교체를 하려면 메인보드를 분해해서 막 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분해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그냥 이 정도 수준의 분해 조립은 굉장히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상단의 팬을 교체를 할 수가 있겠죠. 포트 구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후면에는 HDMI 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DP밖에 장착을 못 하는데 이거 보고 아 이러면 젠도 없으면 HDMI 연결을 못 하는 거 아니냐 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전면을 보시면 전면 포트에 HDMI 포트가 하나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HDMI 포트를 왜 굳이 전면에 달아놨는지는 모르겠어요. 후면에도 달고 전면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본인이 HDMI로 구성을 해야 될 분들은 좀 귀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좀 살짝 아쉬운 건데 USB 포트 개수가 조금 적습니다. 여기 USB 3.0 포트 두 개하고 USB 2.0 포트 두 개 그리고 SS10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USB 3.1일 텐데 3.1 USB B 타입 포트 하나 그리고 USB C 타입 포트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무선 랜도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유선으로도 랜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MOS 클리어 버튼도 깨알같이 달려 있고 오디오 포트들이 있고 PS2 포트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아까 제가 구성품을 깠을 때 무선 랜 같은 거 장착하는 그게 안 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무선 랜을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 아쉽지만 유선 랜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를 한번 켜봅시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커진 걸 맞거든요? 지금 LED가 여기 뭐 와 LED 장난 아니네 이거?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광량이 좀 많이 세요. 네 들리긴 해요. 들리긴 하는데 엄청 조용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조용한 수준?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는 윈도우 10 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윈도우가 깔려 있네요. 바탕화면도 이렇게 커세어 원 아주 깔쌈하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들도 막 깔려 있습니다. 네이트온은 왜 깔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커세어 IQ 깔려 있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화면에 CPU 쿨란트, GPU 쿨란트라고 해서 이제 수온이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27도로 나왔는데 이제 처음 컴퓨터를 켜서 그런 걸 거고 아마 사용을 하다 보면 수온은 올라가겠죠. 펌프 속도도 2000rpm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팬이 속도가 0rpm으로 돼 있는데 커스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 올라간다. 팬 RPM이 올라가서 점점 소음이 올라가긴 해요. 근데 지금 풍량이 점점 올라갑니다. 1000rpm 넘어가니까 막 바람이 여기도 닿아요. 내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위로 뜨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손에 느껴지는 건 풍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풍압이 엄청나게 센 느낌은 아니고 풍량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RPM을 최고로 했는데 1420rpm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까 디폴트 값이 0rpm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온도 상황에서는 그냥 팬이 아예 안 돌게 기본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 LED 세팅도 바꿀 수가 있네요. 지금은 스태틱으로 고정 컬러가 돼 있는데 스펙트럼 레인보우 바꾸면 아까 처음 부팅할 때 나왔던 이런 레인보우 색상으로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색상 괜찮네요. 나머지는 뭐 딱히 볼 게 없을 것 같고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지금 시네벤치 돌리는 동안에는 CPU 배수가 한 4.0GHz 수준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 아마 전력 제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전력 제한 걸려 있어서 이게 클럭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온도 보시면 70도도 안 넘어요. 그렇네. 여기 금방 보시면 CPU 전력이 95W 위로 안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95W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점수는 4069점이 나왔습니다. 전력 제한이 걸려 있는 것 같고 이건 전력 제한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력 제한을 풀면 이것보다 성능을 더 높이 뽑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저 점수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게임을 했을 때 온도 유지가 잘 돼야겠죠. 그걸 테스트하려면 일단 게임을 깔고 와야겠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깔려 있으니까 제가 게임을 깔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